자, 19세 그 뒤편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20페이지 4번 챕터부터 보기 시작하면 되죠. 방금 우리 대관령이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까지 파악했었고요. 자, 어쨌든 대관령에 도착한 나의 이야기 한번 가봅시다. 도싱! 다음날 나는 대관령으로 가서 눈에 덮여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해돋이 땅을 보고 왔습니다. 차항에 있는 5,000평의 밭과 가시머리, 그러러한 2,000평의 땅이 있는데요. 가시머리 땅을 둘러보고 횡기로 나올 때 나는 다시 눈 속에 크리스마스 속에 풍경과도 같은 빨간 지붕의 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 돈을 벌어서 이곳에서 나도 저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리라 생각했다. 승태 누나처럼 사랑스러운 님과 함께 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이 대관령이라고 하는 건 지명으로서의 공간적 의미가 좀 세다면 방금 나온 빨간 지붕의 집도 당연히 어린 내가 나는 저런 집에서 저런 여인과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는 어른 놀이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 빨간 지붕의 별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겠지. 바로 어린 바로 이걸 얻었고 나의 동경의 대상 나도 언젠가 저런 집을 짓고 살고 싶어. 그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잖아. 대부분이 아파트이거나 빌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지?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단독주택이 굉장히 뭐랄까 로망에 가득 찬 공간이기도 하죠.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고 12시에 청소기 돌린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그런 공간 가시길 바랄 텐데 그래요. 이 빨간 지붕의 집 나한테는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본문 이해를 보시면 나가 처음 대관령에 올라갔을 때 꿈을 키우게 된 매개체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언제 봤던 거야? 이거 언제 봤던 거야? 예전에 대관령에 알바하러 왔었을 때 이미 봤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방금 지문에서도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다시 눈 속에 빨간 지붕의 별장을 보러 왔다라는 말 보이십니까? 다시 보고 온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또라는 글자 때문에 과거를 추론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시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미 한번 봤던 거고 그때부터 나는 이 빨간 지붕의 별장을 보고 뭘 생각했던 거야? 나도 어른이 될 거야. 돈을 벌 거야. 사랑하는 여인과 저런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나는 아버지에게 차흥밭에는 배추를 심을 거고 가시머리밭에는 감자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고 배추농사가 망하더라도 감자농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본전이라도 가질 생각. 자, 분산투자를 사용하고 있죠.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군데 올인하면 보통 큰일 나죠. 우리 그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계란은 한 바구니 담는 게 아니다라는 말 있잖아. 그지? 계란을 담을 때는 여러 바구니를 사용하라고 돼 있지. 뭐 아무튼 간에 아버지는 이제 그건 네 동네니까 아버지한테 묻지 말고 모든 것을 네 뜻대로 하라. 전부 배추를 심든 물을 심든 감자를 심든 너무도 좋아. 정말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비록 남의 땅을 빌린 해돋이이긴 하지만 이제 내가 내 규모의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진 한 사람의 당당한 농부이 된 것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도 뭐다? 한 사람의 당당한 농군이 됐다고 말했지. 이 농군이 바로 내가 생각했던 어른이라는 것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는 어떤 사인 같은 단어가 될 것인 거 보이시고요. 그런 농군으로서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럼 봐봐. 농군이 됐으면 당연히 농산일을 준비하는 게 맞지. 그런데 이때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제일 먼저 누굴 불러? 승태네 집에 들러서 승태를 데리고 동아일보 광릉지국을 찾아가는 일이야. 당연히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사를 찾아가죠. 신문사의 지국을 찾아가요. 이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나보다는 승태가 더 오케이 들떠서 좋아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야, 이정수 너 성공했네. 책하고 교복 불사지를 토껴가지고 말이야. 야, 그럼 너도 지 불사지를 토껴봐. 그럼 혹시 아냐? 너 아버지가 저한테 간장을 좀 맡길지? 맡기는 거 좋아하네. 야, 일단 우리 아버지 나를 간장국물에 튀겨 죽여버릴 거야. 너 아버지니까 봐준 거지. 아, 근데 신문지국 왜 가? 따라오면 알아. 싫으면 말고. 아, 새끼 되게 봉자네. 하면서 같이 가고 있죠. 감자농사는 씨앗을 확보하고 난 다음 천천히 준비를 해도 되지만 배추농사는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 포트부터 미니 화분부터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비 10cm 되는 띠 모양으로 신문지를 오려서 그것을 소주병으로 두 겹 말아 풀칠해서 원형 기둥형의 종이 화분을 만들고 거기에 거름과 비료를 배합한 흙을 채워 온상 속에 차곡차곡 세워놓은 다음 그 포트 하나하나마다 배추씨를 뿌리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제 밭으로 옮겨 심을 때 배추 포기 사이를 30cm, 드럼과 드럼 사이를 45cm로 계산한다 해도
평당 22포기에서 24포기의 배추가 심어지는데 5,000평이니까 12만 포기가 심어질 거고, 그러자면 하바리,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 의미가 없는 녀석들을 골라내는 것까지 계산해서 대충 한 15만 개의 포트를 만들어내야 되겠지. 너들 어떻게 왔나? 지금 배달 자리가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나름대로 나에게는 다 뭐가 있어? 아들아, 너에게는 계획이 있죠. 그쵸? 단순하게 그냥 멋대로 시기가 어려서 나도 할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죠.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단순한 시기 어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가 아니고 목표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넘어갑시다. 뭐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그곳 여직원은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학생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 신문 배달해봐. 못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신문지가 필요해요. 좀 많이. 야, 그런 건 집에서 구하는 거지. 왜 이거 신문사에 와서 구하냐. 야, 너희들 지금 집에 신문도 안 봐? 아니요, 신문지 살 건데요. 얼마나? 자, 가운데를 찢지 않은 신문 한 장으로는 10개의 포트가 만들어지니 그걸 만드는 데만도 여유분을 포함해서 16,000장이 필요해. 16,000장이요? 그제서야 지국의 여직원은 눈이 노골해졌다. 그렇게 많이? 네, 포트 만드는 데 쓰려고요. 종이 화분이에요. 어쩐지 너희들 대관료 넘어서 왔구만 하면서, 이철이면 가끔 그렇게 많은 양의 신문지를 사가는 영, 봉우리 할 때 영이죠. 대관 영할 때 영. 오케이? 영 넘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다. 말이 16,000장이지 그것도 적은 양은 아니야. 승태가 간장본장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트럭을 불러다가 실어다 나른 거죠. 시장만 승태의 신세를 짓는 게 아니야. 그것을 오려 포트를 만들 때도 승태 도움을 받았지. 마침 봄방학이라 며칠 동안 승태가 10명도 넘는 아이들을 불러모아서 우리 집으로 왔었고, 승태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모두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나선 것처럼 좋아해줬어.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 그저 어느 한놈도 학교를 때려치는 나를 안 됐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건 하나도 없었고, 모두들 나를 부러워했고 자식한테 그런 것을 허락해주신 아버지를 부러워했다. 자, 뭐랄까, 지금 철없는 아이의 고만고만한 때의 나이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꾸는 꿈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꼬꼬마 친구들한테는 당장 자기의 애착 인형이 없어지는 게 지상의 최대의 난관일 것이고, 그지?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친구들에게는 공부 안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약일 것이고, 또 대학교 가고 나면 남자들은 군대 안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될 텐데, 그런 과제들에 딱 아이의 나이에 어울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을 겁니다. 자, 딱히 어려운 내용 없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쭉쭉 읽어나가고 있죠. 따라만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략된 부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가봅시다.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풍작, 풍요로운 작물을 얻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배추 상인들과 직접 흥정을 했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등 나는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자, 봐봐. 난 그래서 대관령에서 성공을 했어. 큰 돈을 만들어봤고 그 큰 돈으로 오토바이도 샀어. 내 꿈은 집이 있고 차가 있는 걸 칠 거야, 그치? 하지만 내가 내 나이에 허락된 것은 오토바이까지니까. 오토바이 면허가 27세부터던가? 혹시 여기 오토바이 면허 있는 사람 있음? 없음?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놈은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바로 오토바이 면허 따가지고 우리 데리도 데려다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아, 그립네요, 그 친구. 자, 아무튼 간에 오토바이,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자부심이 담겨있는 대상일 거야, 그치? 자, 근데 이 오토바이는 지금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야, 나중에 파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뭔가 근데 중요한 건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대요. 분명히 나는 성공을 했어. 큰 돈도 만져봤고 오토바이도 타던 길이었지. 하지만 나에게 한편 뭐도 있었어? 허무감도 있었어.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하고 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좀 가볼게. 그의 배추농사는 지지난해 석중이 아저씨의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처럼 그만그만했다. 크게 이익이 나는 것도 없었고 손해를 본 것도 없었다. 참고로 지금 얘기하는 건, 자, 앞에 중략 이전 부분은 17세에 벌어졌던 일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난 그 해는 언제를 말하는 거야? 18세 때의 농사를 말하는 겁니다. 손해는 본 거 없고 감자농사는 같은 땅에 지난해보다 수확이 다섯 가마나 더 많았어. 그 수확을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에 내려와서 시내에서부터 검토들까지 최고 속도로 한번 달려본 다음에 다시 시내로 들어와서 오토바이를 팔아 치워버리는 것이었어. 그것으로 나는 다음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는다라도, 자, 이거 경감을 지나느라 어떤 일에든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토바이를 판매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이라는 걸 뭐 했어? 깨달은 거지.
그리고 이 깨달음이 바로 이 작품에 뭐가 되는 거야? 주제잖아. 이 작품의 주제잖아.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러분과 가을 사이에 내가 고민을 했던 거지. 하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오토바이를 팔아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오토바이가 나한테 지금 나의 타이밍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잖아. 보통 오토바이는 언제 사용하는 건데, 일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을 빠르게 오가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학교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어.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오토바이는 굳이 필요가 없거든.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토바이 자체는 무슨 뜻이 되는 거고요? 어른이라는 것의 어떤 상징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지. 이 상징을 없애버린 행위랑 똑같은 거지. 뭐지? 나는 아직 청소년이야. 나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던 거야. 우리는 흔히 아이돌 그룹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내 또래 아이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가장 많이 부러워요.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보고 싶어요. 장난하나? 그러고 싶잖아, 그렇지? 아무튼 간에 자기는 뭐 원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은 자신의 젊음을 투자해서 아이돌이 되었잖아, 그치? 학교 제대로 안 다녔을 거고요. 또래 친구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자신이 일지한 친구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보시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고등학생이잖아. 이제 대학교로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100%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수가 대학교쯤 되면 나름대로 이제 머리가 커져 있어, 그치? 계산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누가 지금 정해준 건 아니잖아, 그치? 맞지? 그런데 대학교부터는 정해진 거지. 내가 한 성과물에 따라서 내가 그 학교를 선택한 거잖아. 내 선택이 결과물이지.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처럼 무턱대고 믿는 친구가 만들어지진 않아. 보통 약간 계산적인 친구들이 많아져. 현실적으로 그래.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고 그렇단다. 지금은 이 개새끼야, 병신아, 뭐 이런 식으로 욕하면서 두들겨 팰듯이 노려보고 있겠지만 나중에도 그런 친구가 없어요. 주변 친구들 잘 챙기시고, 오케이? 잘 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는 일이기도 할 거야. 자, 어쨌든 지난 초여름 내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잠깐만 오케이, 오른쪽에 본문이에요. 좀 체크는 하고 넘어갑시다. 가자. 기재 활동. 신문사 지국에서 신문지를 살 때 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당연히 키워드 잡아놓자. 자부심과 자랑스러움. 이 두 가지에다가 마킹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나름대로 나는 이제 어른다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다. 두 개 키워드 잡아서 마킹해주시고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것은 농산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승했기 때문이고, 어른 놀이를 그만두겠다는 나의 각오를 드러내기 위해서고, 뭐 이런 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즉 오토바이는 어른의 상징이었다는 것까지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니 나 그건 나중에 하자. 나중에 정리하면서 할게.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지난 초에는 내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도 그런 나의 생각을 도왔고, 바로 내가 같이 살고 싶어했던 내가 약간 뭐랄까 그 꿈의 여인, 오케이, 친구네 누나, 그런 생각을 도와줬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엔 내가 거기에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서가를 하나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이런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줬어. 형도 제대해서 집에 와 있었네. 그러나 그 제갈무후도, 제갈량을 말하는 거야. 참고로 제갈량이 뭘 상징하지? 삼국지 읽어본 사람 좀. 선생님 저 삼국지 읽어봤어요. 만화도 괜찮아. 오케이, 나 스토리가 대충 뭔지 다 알아. 아니 내가 궁금해서 해보는 거야. 몇 명 정도 되는지. 하나 둘 됐네? 든 거야? 네. 아니야? 네. 자, 11 중에 넷이다. 확실히 세대가 다르긴 하네. 선생님 때는 삼국지를 안 읽은 친구랑은 얘기 안 하는 게 국룰이었는데. 아, 그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얘는 모자람. 책 아직 덜 읽었음. 아직 지적 능력이 부족함. 이런 식의 관계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 근데 그거는 내용은 이런 거잖아. 우리 유비관우 장비가 누군지는 알잖아. 그치? 초선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지에 대해서 얘기 들었잖아. 여포가 얼마나 그 인중여포, 마중여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뭐 그런 식의 어떤 영웅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는 알아두자고요. 제갈량, 청나라의 모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하 삼분지계, 중국 땅을 세 개로 나누어서 점차 통일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구체화시킨 인물. 중국 전 영토를 이렇게 뒤집어버린 사람이지, 그치? 어마무시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자, 아무튼 그런 사람을 지금
비유적으로 또 표현한 거야. 그 재갈무도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긴 했겠지만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재갈무는 머리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형은 공부를 잘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건 결국 누구다? 형이다. 첫째 형이다. 공부 잘하는 형. 오케이? 비유적인 거 이해할 수 있겠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나와? 그겁니다. 자, 아무튼 로어롭겠지만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대해서 무어라 말하지 않았어.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건 지난 이태 2년 동안에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 왠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했어.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 여기서 하고 손들고 있네. 형광판 레벨 맞지 않니 이거? 그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거.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이 문제는 이 단어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는 거의 주는 문제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합니다. 너무 확연하게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자, 어린 시절에 나의 치기 없는 행동은 어른 놀이였다. 그리고 현재 내가 그런 어른 놀이를 해보니까 어른 노릇이라는 게 진짜로 지금 내가 할 것은 아니었던 것이구나. 다 때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연결되면서 요 말과 요 말이 이 작품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문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서 하나가 지나고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노릇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해에도 배추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야 어떤 후회 그리고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오고 있던 것이었다. 오던 것이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스며들어 오던 것이었다. 잘 봐. 이 장면에서 선생님이 왜 중요하다고 말할까?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서술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구절이니까. 아까 이 작품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나가 둘이 다 어른이 된 나와 어린 시절에 나가 있다. 지금 이 장면은 내가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오고 있었던 거야 라고 결론을 해주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건 누구인 서술자야? 어른이 됐던 나의 서술자. 그치?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서술된 부분하고 어른의 시점으로 서술된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라는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예상할 수 있나? 그치? 파악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날개 쪽은 넘어갑시다. 패스. 자, 그래서 벌써 마지막 페이지네요.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돈을 남아있는 통장과 함께 도스라니 아버지 앞에 내놓았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 그래, 그동안 네가 농치는 건 농사가 아니다. 운이 좋아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긴 했어도 그거야 농사를 것도 없이 노름인 거고 장사인 거지. 장난인 거지. 너는 그걸로 뭘 벌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게다. 하지만 그냥 허송세월을 한 시간만은 아닐 게다. 그건 앞으로 네가 하기 나름인 게지. 아버지는 여전히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쵸? 지금 돌아왔으니 됐고 이제 앞으로 이 경험이 너의 자산이 또 되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돋이도 내놓고요. 석준이 아저씨가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밭주인한테도 미리 말해놓고 내려왔어요. 이 내년에 안 올라올 거라고요. 그래, 늦긴 했다만 믿었다 애비는. 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 그러나 전학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약간 껄끄럽긴 했을 거야, 그치? 내 친구들은 3학년이 돼 있는데 나는 지금 이제 참 초등생이니까. 다시 돌아가야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겁을 내고 있었다. 지난해 대관령으로 올 때의 내 생각이 성급했다는 건 느꼈지만 아주 먼 훗날 그때를 다시 돌아봤을 때 지난번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 왔던 일처럼 그 시기에 성급한 일탈 역시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 뭐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성급한 일탈. 또 중요한 단어가 맞지? 오케이. 과거에 내가 2년 동안 농사일을 하면서 어른 놀이를 했던 것을 성급한 일탈이라는 용어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일탈을 나는 뭐로 여겼으면 좋겠다고? 성장의 과정이다. 또 다시 나에겐 성장의 과정이 되어주길 바란다. 오케이. 그러면 성장했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나를 또 연결되는 거지. 같은 말들이 지금 서로 묶여서 빙글빙글 돌죠. 계속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이 우리가 보는 장면 마무리됐고요.
나는 그동안 어린애를 하느라 길렀던 머리를 깎고 두 살 아래 후배들의 동급생이 되어서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서 작품은 마무리가 됐군요. 자, 다 봤습니다. 오른쪽 날개 쪽 맞아볼까요? 나의 결심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런 반응을 하셨습니다. 허송세월이 아니라 경험을 했을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스스로 경험하고 경험했던 그 시간조차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일부, 즉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작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요거를 농사라는 걸 기준으로 농사를 하기 여기 이쪽에 이렇게 쓸게. 이전과 농사를 한 이후의 나를 또 대립되는 짝으로 만들어서 요 안에 채워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요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난드냐, 그지? 채워서 만들어봅시다. 자, 일단 농사를 하기 전에 나는 어떤 나였냐면 미성숙한 나야, 그지? 그러면 이후에 나는 이제 어떤 존재야? 성숙한 나지. 그래서 미성숙한 나가 해보고 싶었던 건 뭐였지? 빨리 뭐가 됐어? 어른이 되고 싶어. 그럼 어른이 되면 뭘 가질 수 있거든? 경제권이라는 걸 가질 수 있거든, 그치? 그리고 경제권이 되면서 뭐랄까? 어른의 어른 노릇을 하는 것이 빨리 내가 성장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농사를 내가 직접 2년간 지어봤어요. 2년 세월을 모험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의 말도 듣고 누나의 말도 들었고 형의 말도 들려왔고 특히 내가 누구를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지. 아,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이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나는 바로 어른 노릇이 아니라 낫 어른 노릇 이퀄 어른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결과 나는 다시 학생으로 돌아왔고 그 학생이 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길 바래? 자신의 이 방황이 곧 성장의 밑거름이 되줄 거라고 예상했지. 요때 요 방황을 아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성급한 일탈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표를 정리하고 나면 이 작품의 핵심은 다 잡히는 거 아니야? 그치? 어른 노릇이란 단어, 어른 놀이란 단어, 대립된 짝이었고 경제권이란 단어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성숙한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급한 일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곧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요. 되셨죠? 자, 표로 하나 정리해서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자, 좋아요. 어디 보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총 내용 확인 문제 11번까지 있었어, 그치? 자연스럽게 전부 다 뭐다? 숙제다. 오케이? 숙제를 깔끔하게 해오시고 뒤에 학습활동으로 넘어갑시다. 학습활동까지 마저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부터 소설 중심 내용 파악해보자. 근데 학습활동 1번은 항상 이런 식이야, 얘들아. 소설이 나오면 항상 첫 번째 문제는 내용 이해 파악 문제야. 갈등의 원인은 농사를 짓겠어요. 갈등의 전개는 강한 땡깡을 부렸죠. 갈등의 결과 농사를 허락했죠. 그래서 농사의 짓기에 관한 나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린 시절에 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이 키워드였다면 어른이 된 이후에 나는 그것은 어른 놀이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치? 계속 반복된다. 보이시고요. 두 번째, 짝이랑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인물의 특성을 파악해봅시다. 나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을 짝과 함께 찾고 나의 성격을 파악해봅시다. 참고로 얘들아, 여기서 이런 건 알아주죠. 이런 건 알아주죠. 혹시 학교에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원래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알고 있지? 이거 뭐랑 무슨, 뭐랑 뭐라고 불러? 무슨 제시랑 무슨 제시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직접 제시랑 간접 제시가 있어.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건 뭘 어떻게 하는 방법이고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이지. 맞지? 근데 이 작품은 아니, 간접은 대사나 대화나 행동 묘사를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내는 방법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요 두 개 중에서 참고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다는 걸 염두에 둬.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많이 제시됐을까? 간접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했던 말, 아버지가 했던 말, 아버지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 아버지의 성격을 우리가 안목을 길게 바라보는 현인 같은 느낌이 들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한테 해줬던 말씀들 때문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 장면은 뭐였어? 종아리에서 피가 칠 때까지 맞으면서도 나는 학교를 안 가겠다고 말했어. 그치? 집안 농사도 싫대. 나는 아버지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고 싶어요. 굉장히 뭐랄까 자존감이 높은 친구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해답이 뭐라고 돼 있어? 고집이 세고 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주관이 뚜렷하며 자립심이 강하고 의지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하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거 성찰할 줄 아는 나. 그렇잖아. 돈 벌었으니까 다음에는 더 큰 돈, 다음에는 더 큰 돈 이렇게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진 않았잖아요, 적어도. 그렇지? 성찰할 줄 아는 인물까지 되었다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나의 성격은 이랬어. 그럼 아버지의 성격은 어땠냐고 이번에서 물어보고 있지. 커보면 한다라는 말이든가 마지막에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아버지는 뭐를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일단 책이지, 그치?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걸 중요시하시는 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을,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분? 아까 지웠네? 아, 지웠군. 세상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분. 단순히 당장 우리가 올해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번은 일단 질문이야. 야, 학교에서 학습활동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셨다며, 그지? 이거 어떻게 하셨니? 그냥 읽어주시니? 우리도 패스. 그럼 패스. 왜냐면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 영역이 다른 거라서. 자, 내신 준비에 걸리진 않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뒷페이지에 감상했던 패스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제재 정리하력이라고 28페이지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사장님? 오케이? 자, 28페이지의 내용을 살짝 접어놓으세요. 참고로 이건 언제 쓸 거냐면 우리 직전 대비하는 날 쓸 겁니다. 아시겠죠? 직전 대비하는 날 이걸 보면서 빈칸 채워 와가지고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할 겁니다. 따라왔죠? 접어만 놓으세요. 넘어가고 자, 그 뒤에 풀 비린내 우리 아직 시험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패스할게요. 앞에 첫 번째 작품도 패스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자, 또 짚어줄게. 여러분들 40페이지를 열어보면 7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가 있을 거야. 찾았나? 찾으셨나? 오케이. 자, 요거 뭐다?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업을 해왔으니까 숙제가 되는 부분이다. 테니? 따라왔지? 그리고 원래 대단원까지 있는데 대단원은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에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단원을 따로 풀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소단원까지는 반드시 해오시고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목표인 19세까지는 했는데 원래 더 하려고 했었어요. 자, 뒤에 보시면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이 있을 거야. 페이지 48페이지에 있어. 근데 지금 거기 없지? 인쇄를 해야 돼. 선생님 작전을 바꿨기 때문에. 오늘 원래 수업은 지금 끝나는 게 맞는데 선생님이 요 시랑 얘랑 연결되는 또 다른 작품 하나까지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온 김에 좀만 더 하고 가자고. 한 30분만 더 하고 갑시다. 표정들이 이렇게 절망적이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시고 선생님이 위에 올라가서 복사 작업 좀 해볼 테니까 잠시 후에 봅시다. 쉽게 쓰여진 시는 딴 거 하시거나 딴 거 안 하셨어? 근데 이건 딱 이 작품 하셨어? 절망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쉽게 쓰여진 시. 태민아, 책은 샀지? 어떤 거요? 자주 써. 아니 그 자주 살려다가 무슨 질문이냐면 아직 안 샀으면 네, 그 온라인으로 구매하시고 근데 이따가 결국 이따가. 일요일까지는 못 사온다는 얘기잖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겠어? 네. 지훈아? 네? 일요일까지 사올 수 있겠어? 네. 오케이, 그럼 필요한 부분만 이제 볼게. 친구 수혜 좀 해. 애인 있고.
장난을 이제 너 때문이잖아. 약간 원디 사람 기대잖아. 아, 너 그냥 좋은 거 같아. 이쁘게 늦어가 이쁘게 늦은 거 같아. 아, 늦었어? 생존력을 찾아봐봤던 거. 이제 가십분 나왔다. 약간 우리 할머니 보여줬으면 좋겠지. 안 되지 않나? 에코 나 감정 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야야 너 타면서 깜시 연락 씨 화장 뜰까? 너 티 어디냐? 플레 아니야? 뭐 지금 저번에 내가 지금 뭐 스리팝에서 지금 룰 돌리는데 옆에서 지니 존나 잡는다고 부시라고 바로 지금 이렇게 따이고 야 그때 코 총 스코어가 40대 10이었나 그래. 대사 그 정도 아니었어. 어쨌든 차이는 많았어. 아, 어쨌든 난 너지 동리식이었잖아. 나 뭐냐면 지 플레 내놓고 김준하고 양쪽 껴가지고 존나 까고 잡는 거 같은다. 플레라고. 플레 많아? 떨어졌어. 고릴리아 이제. 어제 신성규 실버 갔다 왔다는데. 어떻게 오늘 존나 열심히 혼자 롤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존나. 롤하냐? 무슨 롤만 하지? 공부 안 해? 어? 공부 안 하냐고. 모델먹을? 계속해. 뭐래? 공부 안 하냐고. 공부 맨날 하지. 아, 정신 때문에 진짜 30분 더 하겠네. 나 진짜 네가 자주 사왔으면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야. 나 이 내가 쓸 30분 안 해. 더 넘을 것 같아. 이거 없지 않을까? 이거는 안 넘어 이거. 하나 더 한다. 안 넘어. 관련된. 아니 쌤이 약속은 지켜. 약속은 잘 지켜. 우리가 안 지키는 거지. 무슨 너 때문이야. 정신이 좀 빠개는 거 봐. 책 씨발 버블티 존나 때리고 싶네 진짜. 나 뭐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냥 버블티 먹었어. 아 새끼 버블티 먹고 싶다 이 지랄. 주인공 존나 때리고 싶다 진짜. 자습자를 달라 했는데 버블티 그게 아니라 나 15분 동안 뒤졌는데 얘가 뒤지면 안 돼. 15분 동안 버블티 몰랐어? 아니 내가 그래서 몇 번 얘기해. 문학책 그런 생각 내가 너한테 뭐 찍어서 보내달랬는데 끝까지 안 보냈잖아. 밖에 있으면 어떡하라고. 아니 그러면 아니 저걸 샀어야지. 그러니까 누가 그걸 자습서 아니야. 아니 자습서 이름이 버블티겠냐고. 내가 이거 이름까지 알려줬자 정웅. 그래 그냥 나 정웅 이제 딱 보이자마자 바로 꺼내서 샀지. 나 진짜 잡혀 아니야 너? 나 진짜 존나 판단이 겁나 흐리네 진짜. 그럴 때야 그럴 때 버블티 그럴 때 있지라. 뒤져 못 봤는데 오늘은 너무 뭔데. 정말 제 고향이 진짜로 손가스다니까 진짜로. 아니 왜냐면 생크림을 쓰레기인 거 같은데. 아니 스킬 풀 없으면 평타 존나 때리잖아. 근데 그럼 나이 좀 존나 예쁘잖아. 아니야 카사딘 말고 검색하면 승리 사기랑 진짜. 아, 도리돌리 존나 잘해 진짜 이거. 어, 귀 존나 사기야. 이 새끼들 존나 그냥 궁풀 존나 깔라 그리고. 약속해. 뭐라고? 하고 있어. 벌써 시작했어. 사기 꼭 일주일 전부터. 국가학교 존나 없어 지금. 시민이 조용해달라는데. 미안해. 아, 혜인아 미안하다. 얘 미안해. 이제 마치 존나 때리고 싶다 진짜. 혜인아 미안하다. 내 거라고. 너 시민? 아니 네가 저를 똑바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미안해 시민. 빡쳤다. 빡쳤다. 빡쳤어. 아 정신 좀. 정승이 이렇게 폰 가리는 거 좋다 안 궁금한데 진짜로. 아 왜 폰 모르겠어 미안한데. 아 또 금은. 아 영어가 더 기대된다. 아 진짜 영어가 정말 존나 기대된다. 영어에 몇 명 있냐? 영어? 영어 8명 아니야?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영어를 안 돼. 어? 영어로. 내가 봤을 때 영웅이 분필 다 없어져 내가 봤을 때. 다 살아다닌다. 너 그거 써줘야지. 내일 8시 맞지?
개소리야. 6시 아니야? 네, 6시요. 6시부터 10시야. 4시간. 아 개소리야, 6시부터 10시야. 아니 쌤, 나 용기미 나보고 8시에 오랬어. 시민, 6시부터 10시야. 용기미는 6시에 가거든, 8시에 가고. 시민. 시민. 아, 졸라. 너 해봤어. 야 너, 야 너. 6시부터 10시라니까. 아니 너 6시에 오라했어? 어. 아니 우리 8시에 오라했다니까. 나로 하나 보내 그럼. 그러네. 나. 우리 8시에 끝나요? 나 아니 10시까지잖아. 아니 우리 6시 4시간이라고 몇 번 얘기해. 말 끊지 마. 토일이잖아 토일. 아 근데 나 내일 8시 가야 돼. 왜? 역삼 가야 돼. 왜? 왜? 할 말이지? 노수린. 수린이? 아니. 그 노상. 노수린 나야 그거. 왜 내 타이틀 패스 시킬게요. 우리 아니 우리 8시에 오라는 거 말이야. 내가 그때 기다려서 오는 거야. 문좀 잠깐 말이야. 아니야 8시에 내가. 근데 문자는 열 그래. 나도 6시부터 10시였어. 진짜로? 난 문자가 오진 않았는데. 빨리 끝내드리고 빨리 보내드리는 게 답이겠죠? 네. 내가 6시간이 안 되려고 물어봤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도망가 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편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잠깐만 지우고 가자. 자 여러분들 페이지는 어디 아니야? 이 어디 있음? 도착인데 이건? 잠깐만. 오케이 페이지 48페이지 딱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녹화돼?